울산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들을 함께 알아보고 소통과 공론의 장을 만들고 싶은 열망, 독립언론 울산저널과 울산시민들이 함께 만드는 새로운 버라이어티 뉴스쇼 울산콕콕 진행자 김정호입니다. 울산콕콕은 총 4개의 꼭지로 이루어질 텐데요. 첫 번째 꼭지는 울산의 지난 한 주간의 뉴스를 잘 전달해서 알기 쉽게 전달해줄 뭐였죠? 딱딱 풀어서 여러분에게 전달해줄 딱풀 뉴스 최덕종입니다. 네, 최덕종 리포터님은 평소 이제 울산의 주요 뉴스들을 계속 스크랩해서 SNS에 지속적으로 올려주고 계셨죠? 예, 4년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SNS 그리고 뭐 유튜브도 하고 계신다고. 네, 최덕종 TV 많이 구독해 주십시오. 네, 그럼 이번 주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뉴스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지난 주간에 우리 울산 정가의 뉴스 중에는 국회에도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출하고 나서 국회의장 선출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 후에는 지금도 국회에서 각각 이제 상임위 배분이랄지 원구성에 대해서 6월 달에 아마 마무리를 해야 될 겁니다. 그와 똑같이 6월 달에 이제 울산 시의회 그리고 5개 구군 의회의 지방의회 후반기가 시작되는데 후반기 원구성이 6월 달까지 마무리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치열한 물밑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 정가의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시민들이 좀 궁금해할 것 중에 예. 보면 울산 시민들이 왜 국회의원을 뽑아놨잖아요. 네. 뽑혀있는 국회의원들이 어떤 그 상임위 네. 이런 데 들어가시는지 이런 것도 좀 알고 싶을 것 같아요. 예. 우리 울산에 이번에 당선되신 여섯 명의 국회의원들이 어떤 상임위? 제가 불러볼게요. 김기현. 김기현 대표, 전 대표는 아마 상원에 해당되는 국방외교위원회 아마 들어가실 것 같습니다. 국방외교위원회가 다른 나라의 상원 정도에 해당됩니까?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아무래도 다선과 좀 비중 있는 의원들이 그런 분들이 가는 곳이다. 예, 많이 거기서 뭐 활동을 하더라고요. 법사위하고 뭐 비슷한 그런 법사위하고 이제 성격은 다른데 아무래도 외교 국방이기 때문에 아마 비중적으로 그렇다는 얘기 같습니다. 그리고 울주군의 서범수 의원 네. 같은 경우는 지금 파악되기로는 아마 국토위 아니면 산자인데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서범수 당선인은 국토위에 아마 희망하고 있습니다. 국토위가 뭐 개발 예산 이런 것 좀 그렇죠. 많이 네. 땡겨오는 데죠. 네. 알짜 상임이라고 볼 수 있죠. 윤 대통령의 뭐 친구로 알려진 중구의 박성민 의원은 네. 산자위. 산자위도 국토위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사업 예산을 배정하는 곳이기 때문에 뭐 기왕이면 네, 인기가 많습니다. 울산 출신이 또 현 대통령하고 친하다면 거기서 예산을 좀 많이 땡겨오면 네. 지역민으로서는 뭐 좋을 수 있겠네, 그죠? 예. 그리고 동구 같은 경우에는 네. 동구의 김태선 민주당 당선인 그리고 북구의 윤종호 네. 당선인 그리고 이번에 초선이 된 남구갑의 김상욱 당선인 모두 세 분 다 환노위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초선들이 가는 데인가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윤종호 의원이나 김태선 의원은 환노위가 환경노동 예, 노동이기 때문에 지역적인 거죠? 지지 기반이 또 그걸 필요로 하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울산 시민 입장에서는 울산 시민을 대변하는 그런 것일 수 있겠네, 그죠? 그렇죠. 그리고 뭐 국회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이제 6월 달에는 국회뿐만 아니고 울산 시의회 그리고 예. 각 지역 뭐 구군별 군의회 구의회도 다 뭔가가 개편된다면서요. 그렇죠. 잠깐만요. 예. 울산 시의회 지금 시의원이 총 몇 분이시죠? 22분이 활동하고 계시죠. 그중에 정당 구성이 22대 2입니다. 민주당이 2명, 국민의힘이 22대 2면 아니 20대 2. 죄송합니다. 아, 그러니까 20대 2. 22분 중에 시의원이 22명인데 예. 이제 국민의힘이 20명이고 예. 민주당이 22명인데 요번에 한 명이 당선이 보궐선거에서 당선이 돼서 원래 한 명인데 한 명이 돼서 2명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뭐 시장님도 지금 국민의힘이시니까 거기서 뭔가를 한다 그러면 거의 100% 다 찬성. 그렇죠. 시장님이 의도하고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업들은 거의 다 통과된다고 봐야죠.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뭐
세계에서 가장 큰 성경책이라든가 네. 기업인 흉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제동을 걸기가 좀 힘든 상황이라고 예, 봐야겠네요. 대단히 힘들고 저번에 기업인 흉상 같은 경우는 시민사회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반대한 경향도 있고 또 워낙에 황당한 사업이기 때문에 여론 자체가 좋지 않아서 할 수가 그러니까 없었죠. 원내 구성만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도 예. 제대로 제어하기 힘들다. 예, 거의 어렵다고 봐야죠. 그렇다면 현재 지금 남구 의원이시잖아요. 네. 남구 의회는 구성이 남구 의회는 8대 6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14명이네요. 네. 14명이죠. 국민의힘이 많아요? 예, 두 명이 더 많아요. 8대 6이니까. 8대 6이면 뭐 서로 간에 의견이 갈리거나 이럴 때 투표하면 뭐 야당이 이길 수도 있고 그렇지 않나요? 조금 내용이 네, 뭔가 있어요. 글쎄 있다면. 이제 그럴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까지 2년 동안 내용을 보니까 거의 다 구청장님과 국민의힘이 원하는 방향대로 다 의결이 되고 그렇게 되는 구조적인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요. 예, 상임위 구성 그리고 상임위에서 예산이나 여러 가지 안건을 의결하면은 그 후에 예산은 예산결산위원회라고 또 넘어가거든요. 예산결산위원회는 처음부터 2년 동안 5대2로 세팅을 해버렸더라고요. 제가 보궐선거 들어가 보니까. 그래서 저도 한번 거기에 항의를 한 적이 있어요. 이거 일방적인 운영하는 데는. 그럼 이번에도 그렇다고. 만약에 원구성이 그 뭐 예결위가 여당 5, 야당 2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 그러면 예. 투표 같은 걸 하게 되면 힘든 상황들이 발생하겠네요. 예, 당연히 그럴 겁니다. 견제를 예. 하기 좀 힘든 예. 상황들이 발생하겠네요. 예,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그 조금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좀 투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좀 딱딱한 뉴스였는데요. 아주 재밌는 뉴스가 지난주에 한번 있었는데 울산 시장 김두겸 시장께서 울산 시청 광장에 앞마당에 쌀을 키우기 위해서 논을 만들어가지고 네. 이제 지난주에 농민 대표 그리고 여러 단체 대표와 함께 모내기 행사를 했다는 아주 재밌는 뉴스가 있죠. 모내기를 한다? 예. 얼마나 수확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제 시장님 먹을 정도로 수확하지 않겠나 싶은데 재밌는 게 그 벼 이름을 청렴이라고 이름 붙였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를 그 시청 공무원들한테 아마 주시면서 그 밥을 먹고 청렴하게 공직생활을 해라. 예산이 뭐 좀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예산이 제가 이제 조성한 데는 한 2억 정도 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야, 그 2억 원을 뭐 다른 어떤 예를 들어서 지금 굶고 계신 분들 많잖아요. 네. 뭐 그런 분들한테 쓴다거나 이런 쪽이 되었으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조금 드는데. 그렇죠. 제가 김두겸 지난 그 구청장 예전에 하셨을 때부터 좀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뭐냐면 세계에서 가장 작은 뭐 예배당 뭐 이런 걸 되게 뭔가 보여주는 이런 걸 좀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말고 좀 더 내실 있고 예. 미래지향적이고 앞으로 울산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저도 동감입니다. 왜냐하면 조형물 국민의힘 단체장들이 이렇게 당선되시면 정말 많이 하는 게 조형물을 설치하는 겁니다. 이런 뭐 세계 최대 흉상 또는 잠수하시는 부처님 상 뭐 이런 거 그리고 이런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청 앞마당에 모내기 행사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네.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특색 있는 볼거리는 될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우리 청년들에게 또는 울산을 떠나는 인구 소멸하는 이 울산의 대책이 되겠는가 할 때 참 의문이 많이 들죠. 아니 그 시청 광장 같은 경우에도 시민들이 누구나 와서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이 됐었어야 하고 기존에 이제 지난 송철호 정부 때는 그 담벼락이 없었어요. 네. 이제 김두겸 시장 집권하시고 맨 처음 한 것 중에 하나가 시청에 다시 담을 쌓는 일이었거든요. 네. 야 이거 좀 문제 있다. 이런 생각을 잠시 하고 또 맞습니다. 다른 뉴스는 어떤 게 있을까요? 또 다른 뉴스는 저번 주에 17일부터 19일까지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봄꽃축제가 아주 성료됐습니다. 30만 명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저도 갔었습니다. 너무 좋던데요. 꽃을 6천만 송이를 심었다는 그러니까 사람은 30만 명이 왔습니다. 네. 예. 다음 주 20일 이번 주죠. 22일부터는 울산 대공원에서 장미축제가 또 볼거리와 또 공연 여러 가지 행사와 함께 아주 성대하게 치러집니다. 울산이 그야말로 꽃동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저도 갔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사진 찍고 이러는데 한 가지 의문점이 들더라고요. 네. 이 꽃을
제가 이렇게 한 번씩 가보면 꽃이 확 폈다가 그걸 지고 나면 내년에 또 피는 게 아니라 그 꽃 드러내고 또 다른 꽃을 이렇게 식재를 하더라고요. 예. 아, 이거 친환경적인 것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이. 그래서 지금 예, 환경단체에서도 이 부분을 많이 지적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 나무를 심으면 주위에 생태계가 조성되지만은 꽃을 심으면은 좋습니다. 보기 좋고 주민들이 좋아하는 건 좋은데 지나치게 많이 심다는 거죠. 이게 또 우리 울산 시만에서 전체적으로 한 수백억이 든다 하고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은 얼마가 돈이 될지 상상이 안 되는데 대부분 많은 경우에 외국에서 수입하고 오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연생이 아니라 또 내년에 또 수입해서 심어야 되는 그 유전자 변형된 꽃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 예산 낭비에 부태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에서 한번 살펴보고 면밀하게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 어떤 대책을 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앞으로 더 기후위기 때문에 폭염 사태가 심해지는데 물론 인간이 먹는 물을 뿌리진 않겠지만 이런 뭐 온열병으로 사람도 많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꽃을 관리하기 위해서 많은 물이 소비되는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이야기하신 분도 많습니다. 네, 또 다른 뉴스입니다. 예, 또 다른 뉴스는 울산 인구 대비 소년 범죄 발생률이 전국에서 가장 많다는 너무나 안타까운 뉴스가 있습니다. 아, 제가 보기에는 오늘 말씀하신 뉴스 중에 이게 제일 중요한 뉴스 같아 보입니다. 소년 1천 명, 그러니까 1천 명 범죄인당 비율이 평균이 13명인데 전국적으로 울산은 18.2건으로 전국 1위로 집계가 됐습니다. 근데 더 문제는 연령층이 자꾸 낮아진다는 거고 그리고 범죄 유형도 굉장히 다양해진다는 이게 더 안타까운 더 문제가 지역별로 돼. 좀 다른데요. 제가 사는 동네에 문수고등학교라고 학교가 있어요. 예. 통 한 학년에 한 3,400명 정도 되던 학교였는데 예.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보니까 지금은 한 학년에 한 130명, 140명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이렇게 청소년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와중에 지금 청소년 범죄율이 전국에서 제일 높다 이거죠. 청소년 범죄율이 제일 높아지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청소년 범죄율 중에 많은 부분 차지하는 게 뭐 자전거를 훔친다든지 또는 유흥부를 마련하기 위해서 뭐 신용카드를 이렇게 확보를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귀금속 같은 걸 구매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금은방 같은 데서 사기도 하고 또 유흥에 쓰기도 하고 이런 게 늘어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청소년들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다거나 또는 이런 학교밖 청소년들 보통은 범죄율이 이렇게 예. 높아지는 원인들 중에는 뭐 이렇게 경제적인 문제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거나 네 예, 어쨌거나 예. 어쨌거나 이번 주에 주요 뉴스 중에 울산 청소년 범죄율이 전국 1위를 찍었다 이건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예. 오늘부터 병원이나 약국에 갈 때는 신분증을 꼭 챙겨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다른 사람 명의를 가지고 건강보험급여를 받고 막 이런 이제 악용 사례가 계속해서 늘어나니까 정부에서 이런 고육지책 어떤 정책을 편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신분증 중에서도 신여권은 주민번호 뒷자리가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건 이제 안 된다. 아 이게 예. 이것도 예.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의료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잖아요. 예예. 그런데 부정수급자가 생긴다는 건 한 가지 이유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의료보험을 체납을 해서 지금 당장에 병원 가기 힘든 가장 어려운 사람들일 거란 말이죠. 예. 이것도 지금 경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간접 지표 같은데요. 네. 근데 그걸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그걸 들고 가서 했는데 쌍방이 또 벌금을 물리면 장발장이 또 탄생할 그런 토대가 만들어지는 건가? 아 정말 지금 참 어려운 시기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각자 도생의 시기 매우 힘들다는 걸 보여주는 거네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까요? 예. 네. 이야기가 좀 길어져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도 네. 울산 시민들이 꼭 알아야 될 뉴스 더 좋은 뉴스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덕종 딱풀 뉴스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